자라가라 피아노에서 드디어 반주법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차근차근 하나씩 업로드하겠습니다. 반주 공부 화이팅! 반주법이라고 하면은 악보를 보고 치는 연주와는 다르게 코드를 보면서 찍는다, 푼다, 이렇게 블럭 반주니 뭐 아르페지오 반주니 이런 식으로 이제 반주는 기초 공부를 하신 분들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C 코드라고 이렇게 하는데 C를 치지 않고 이거를 칠 수도 있고 이거를 칠 수도 있고 뭐 다른 음들을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코드를 알려면 우선 우리가 음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오늘은 첫 시간에 코드의 원리가 되는 음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계 안에서 우리는 음계를 세 가지 방법으로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세 가지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악보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네, 이 도레미 파솔라시도 이거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2, 3, 4, 5, 6, 7, 8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은 C, D, E, F, G, A, B, C 이렇게 장조의 음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나 조금 더 설명을 더 들어가자면 장조라고 하는 것은 음이는 이 도레 미파 여기 보시면 도레 미에는 검은 건반이 있는데 미파 사이에는 우리가 건반이 없는 거 이런 걸 반음이라고 하죠. 음과 음 사이에 음이 있는 거를 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파 시도 즉 아까 순서대로 했던 1, 2, 3, 4, 5, 6 그걸 이제 넘버링이라고 하고도 보통 디그리라고 하는데 순서가 정해지는 거 나중에 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아라비아 숫자를 이게 3, 4의 반음이고 7, 8 3, 4 반음 시도 반음 이렇게. 자, 그런데 이 C라는 음계를 가지고 스케일도 이렇게 빨리 칠 수 있지만 코드를 배우기 위해서 반주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음계는 조금 다르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가르쳐주는 법칙은 테크닉을 가르칠 때도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1초라는 시간 안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C 자 C를 가운데 C를 연습하면서 그 한 옥타브 아래에 있는 나 C 할 거야 하고 왼손으로는 대표 음 하나만 C를 눌러주시면서 도레 게이 처음에는 게이름으로 음반을 눌러보기 도레 미 파 솔 라 시 도 자 보통 음 하나에 1초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머리와 손이 다 기억하도록 연습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숫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이번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이름 C, D, E, F, G, A, B, C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장 쉬운 기본 다장조 즉 C 메이저 코드를 우리가 배우다 보면 다장조, 바장조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건데 다 코드 이런 건 없기 때문에 C, D, E, F, G, A, B, C 이런 영어의 음 이름으로 건반이 항상 보이셔야 됩니다. 자, 5도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오늘 이 시간에는 플랫이 하나 있는 F키와 샵이 하나 있는 G키 정도에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C를 여기서 치고 F를 여기서 할 수 있는데 F키의 노래를 여기서 반주를 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가운데보다 아래에 있는 F를 눌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연결하다 보면 이 12키의 건반이 이렇게 해서 흰 건반 7개와 검은 건반 5개에서 보통 12키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3개의 키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F키를 가지고 이 F라는 음은 변하지 않죠. 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에서 C, D, E, F. F에서 시작하는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그리 순서 숫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반음 마지막 음이름으로 F, G, A, B에 플랫이 됐기 때문에 B 플랫, C, D, E, F 이렇게 방법대로 따라오시면은 나중에 왜 그렇게 천천히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스케일을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이 하나 있는 G 메이저 키로 한번 해볼게요. 가 이제 G 시작하는 건데 개 이름으로 해요. 이렇게 메이저 키니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1, 2, 3. 네, 넘버로 디그리 순서 해봤어요. 이번에는 마지막 음이름, 영어로 된 음이름 G, A, B, C. G는 이제 이 음계를 나중에 어떻게 그럼 이게 변신을 하게 되냐, 코드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자,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도미솔을 누르면서 다들 C 코드라고 부른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음계를 자연수라고 한다면 코드는 홀수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1, 4, 5, 7 이 근데 나머지가 빠져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건 혹시 텐션이라고 들어보셨죠? 1, 4, 5, 7, 9, 11, 13. 개 이름으로 해보면 도, 미, 솔, 시, 레, 파, 라. 자, 이렇게. 그런데 위에 있는 옥타브 안에 있는 음까지는 코드 톤이라고 하는데 옥타브가 넘어가는 것은 텐션 코드라고 하거든요. 이 텐션을 보면 개 이름을 보면 옥타브 안에 있는 레파라, 즉 알고 보면은 음계 안에 다 있는 구성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애드립을 필인을 넣는다거나 나중에 나인이라든가 일레븐이라든가 이런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연주를 코드를 보고 풀어야 했을 때 당연히 이 코드에 각 C 메이저에서는 쉽지만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운 코드 G 플랫 메이저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코드톤 말고 9코드 텐션을 또 찾으려면 어렵게 되기 때문에 12키를 하나하나 탄탄하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기억을 하면서 연습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1초씩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는 C코드를 치거나 이렇게 찍어서 연주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기초 반주법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자라가라 피아노 구독 누르고 반주법 끝장내기.